라이엇. 솔직히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사람들 중에 라이엇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라이엇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라이엇에 대한 몇 가지 비밀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그렇다면 고! 정식 명칭 라이엇 게임즈. 그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사입니다. 또한 라이엇의 사전적인 의미는 폭동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라이엇은 2006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2008년 10월 첫 개발자 리그 오브 레전드 운명의 충돌을 발표했고, 2009년 10월 리그 오브 레전드, 즉 현재의 롤이라고 불리우는 게임을 발매한 이후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의 창업자는 두 명입니다. 마크 메릴과 브랜드 백. 이 둘은 초창기 라이엇을 공동 창업했으며, 2017년도부터는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경영진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현재 라이엇 게임즈의 CEO는 니콜로 로랑입니다. 현재 라이엇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4,150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의 한국 지사는 2011년 6월 1일에 설립되었고, 현재 대표는 조혁진 대표입니다. 현재 라이엇을 상징하는 로고의 색상은 라이엇 레드, 블랙, 화이트입니다. 라이엇을 대표하는 로고는 주먹입니다. 이 로고는 2019년도에 새롭게 변경된 로고이며, 창의성, 재미, 열정과 통념 및 관습에 도전을 의미하는 상징인 라이엇 피스트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또한 라이엇은 기존 로고를 새롭게 변경하며 가독성과 세련미를 높이기 위해 신경을 썼다고도 전달했습니다. 추가로 기존 로고의 주먹은 왼손이고 바뀐 로고의 주먹은 오른손이라는 재미있는 점도 존재하죠. 영문으로는 텐센트 홀딩스 리미티드, 한글로는 텐센트 지주 유한 책임 회사, 중국에서 세운 거대한 회사 텐센트, 그들은 바로 라이엇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라이엇 게임즈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 알아본 텐센트는 이미 2011년부터 라이엇 지분의 50%를 인수, 2015년 12월에는 결국 전체 지분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라이엇은 중국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대체 텐센트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데 라이엇을 인수했느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현재 텐센트는 세계 6위 규모로 시가총액이 83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며, 삼성의 시가총액은 920조 3,454억 원입니다. 라이엇은 도타 올스타즈의 개발자였던 구인수를 영입해서 첫 작품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했고, 출시 2개월 만에 동시 접속자 수 10만 명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인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개발뿐만 아니라 챔프들의 디자인 및 리메이크에도 참여하였는데, 대표작으로 라이즈, 모데카이저, 쉔, 트위스티드 페이트, 휘들스틱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구인수의 경로감은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엇의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위치하였고, 한국 지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해안로 521 에 위치한 파르나스 타워입니다. 라이엇은 현재 유럽, 대한민국, 브라질, 상하이, 터키, 호주,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전세계 총 24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전세계 최고의 게임이라 평가받고 있는 룰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 수는 매달 1억 명 이상이 나온다고 집계된 바 있습니다. 라이엇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시작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세계관이 연결된 룰토체스나 레전드 오브 룬테라 등의 게임을 추가로 개발하여 흥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 라이엇이 출시한 게임의 목록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전략적 팀 전투, 레전드 오브 룬테라,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발로란트, 블리츠 크랭크 포르 구출 작전, 라이어 테이블탑, 매크데 미니언, 텔스톤, 왕의 한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라이엇의 게임으로는 몰락한 왕, 하이테일, LOL, 이스포츠 매니저, 시간교차, 프로젝트 L, F,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은 MMORPG로 구성된 게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이엇은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경제 전문지인 포춘 선정, 일하기 좋은 기업 100위 안에 순위한 회사입니다. 당시 선정된 순위는 무려 39위로 77위를 기록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유일한 게임 회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0여 개 이상의 각종 수상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2019년 타임지에서 2010년대를 마무리하며 발표한 타임지 선정 2010년대 10대 비디오 게임의 리그 오브 레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가 직접 개최하는 LOL 이스포츠의 시즌 결산 세계 대회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인 롤드컵. 이 대회는 이스포츠 역사상 동시 접속자 수, 시청 시간 부분에서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 대회마다 신기록을 갱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스포츠 대회. 또한 우리나라는 이 대회에서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는 2012년부터 문화재청을 후원해오면서 문화유산 지킴이에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활약상으로는 2014년 일제강점기 때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불어 석가 3존도 환수 작업에 기여, 2016년 4월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활용 후원 사업에 참여, 2017년 10월 일제시대 천재 문학가로 알려진 이상의 집을 보존 및 문화체험 공간에 탈바꿈하는 것을 후원, 2018년 1월 병인 양료로 인해 소실되었다고 여겨져 왔던 효명 세자빈 책봉 주책 프랑스의 개인 소장자로부터 환수하는데 19만 5천 유로를 기부, 2019년 4월 세계 기록 유산 처감 선생 문집 책판 환수 작업에 기여하는 등의 이력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2018년 11일 기준 문화재 지킴이 사업으로만 후원한 기부금이 50억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KDA는 라이엇이 선보인 가상 걸그룹이며, 유례없는 최고의 흥행 성공 찬사를 받고 아직까지 인기가 식지 않는 걸그룹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와 라이엇 게임즈는 합작하여 올 가을
가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애니메이션 아케인 TV 시리즈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필투오버와 자원을 배경으로 한 두 챔피언의 탄생과 고난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며 아마 이것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관이 각종 TV 시리즈 영화로 진출하게 되는 첫 걸음이 아닐까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롤파크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그랑 서울 내에 직접 건설한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으로 임대비 포함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내서 직접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한 라이엇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깊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상입니다.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